이낙연 전 대표가 곧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 전 대표의 탈당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기준금리를 연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펀드 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증권사 등을 통해서도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진 건데 현재 시각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